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패키지란 차량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차를 시승하기 위해서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 성수에 왔어요. 자,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전기 EV CUV인데요. 그럼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지금 전기차 시승은 진짜 처음이라서 절로 나가는 건데 다시 뒤로 빠꾸 좀. 예,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여주시면요. 소리가 깔끔하다. 소리가 정말 깔끔한데요, 이거. 안다. 가도 돼. 굉장히 전방 센서까지 있어서 그런지 센서가 좀 예민한 편입니다. 자, 예전하신다고 한번 더 나가세요. 요거랑 쟤랑 자, 잘.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현재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오른쪽도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그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왼쪽으로 좀 별로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옵션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 사이드 미러에 비해서 조금 이질감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는 건데요. 이 GV80에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지금 이 GV60에도 적용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야지 말아요. 그래도 뭐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지금 저희가 이 GV60를 시승을 해보는 건데 그래도 크게 이질감은 없다는 게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꺾어 더 꺾어 풀어. 저기 벤츠 뒤에서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저는 이건데 잘하네 운전. 여기서 스타. 그리고 여기 깜박이를 켜보시면요, 그 계기판에 이렇게 좌측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카메라가 나오는데요. 이는 다른 제네시스 모델들에도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긴 한데 이렇게 GV60처럼 그 디지털 사이드 미러랑 이렇게 계기판에 나와 있는 이 측면 카메라의 모습을 보니까 더 신기하긴 합니다. 그 가장 기본형 모델에는 그 스탠다드 19인치 휠이 장착된 그 RWD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 모델이에요. 그 기본 모델은 451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퍼포먼스 패키지는 좀 더 주행 성능에 초점도 맞춰져 있고 그 AWD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아마 주행거리가 385km까지 짧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일반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기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인성은 뭐 그래도 괜찮고 뭐 주행할 때도 편리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자막 칠까요? 응? 자막 걸 거. 어우, 이게 원페달, 원브레이크다 보니까 악셀을 놓잖아요? 바로 이렇게 속도가 바로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 700m 앞 건대 입구역에서 분당 청담대교 방면 우회전하세요. 내가 이거 모델 3를 운전해봤거든. 그렇다고 내 차 다시 타니까 그냥 가솔린 다 사는 게 낫더라. 웬만하면 에코를 써. 자, 한번 주행 모드를 잠깐. 자, 참고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시려면 여기 스티어링 휠 쪽에 있는 그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동그랗게 있어요. 이 드라이브 모드로 이렇게 누르시면 뭐 이렇게 스포츠, 에코 이렇게 바뀌는데요. 참고로 그 스포츠 모드로 놓으시면은 방금 제가 느낀 건데 그 시트가 이 제 허리를 그 꽉 잡아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에코로 다시 놓으니까 그 조여졌던 시트가 다시 풀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의는 그 GV80에 처음 적용되었던 기능이기도 한데 쭉가 가는데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 조심하고 기능인데요. 그 GV60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렇게 이렇게 그 경로 안내를 설정을 하시면요, 이 내비게이션에 그 어느 쪽으로 가라는 방향이 이렇게 켜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좋은 기능인 것 같고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회전 깜빡이를 켜니까 계기판에 이렇게 나오네요. 사이드미러 조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좌측을 이렇게 조절하는데 지금 밤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밤에는 이게 다른 차량들의 그 헤드램프의 불빛 때문에 그 반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로 반사돼서 보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두 번째 터 이렇게 연속으로 방지턱을 넘은 때도 이렇게 자양동,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이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게 일반 스탠다드 모델은 아직 저희도 안 타봐서 그 승차감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퍼포먼스 모델을 타보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도 생각보다 뭐 부드럽게 잘 넘어가지고 그리고 승차감도 더 좋은 거 같네요. 동아 이거 오토홀드. 그리고 이 오토홀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된 거야? 오. 오토홀드는 거기 가서 해보자. 역시 진짜 이 GV60를 타보니까 이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란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렇게 전기차 개발에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다면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패드 시프트가 또 있거든요. 참고로 이 패드 시프트는 그 회생 제동 단계 조절을 위한 패드 시프트입니다. 보내주고 좌회전합니까? 가. 천천히 들어.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도로야. 그리고 이제 원격 주차를 보여드릴 텐데요. GV60T에도 이렇게 원격 주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천천히 전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탐색을 합니다. 조금만 더 봐봐요. 이렇게 좀 천천히, 이럴 때는 진짜 천천히 가셔야 돼요. 멈춰봐요. 뒤로 빼봐요.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근데 지금은 잘 안 못 찾는 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 뒤로 살짝 빼보겠습니다. 더 빼봐요. 그리고 이렇게 360도로 이 차량 주변을 이렇게 돌려 보실 수도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 기능 안 되네. 가까이 안 있어서 그런가? 주차하자. 수동으로 하자. 지금 이 기능이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차를 또 이렇게 서라운드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차하실 때도 더 편합니다. 더 들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왔다 갔다 거리?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이렇게 삐뚤게 되니까. 아니 다시 되면 되지. 완전히 맞추는 거. 아니면 내가 할게. 응? 괜찮아. 됐어. 근데 하면 될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은데. 2차선 딱 이거 타고 가. 왜냐면 지금 여기 차 있거든. 트럭 있으니까. 400m에서 우회전 할 거야.